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젊은 팀들은 외국을 다 나갔나? 오늘 보니까 인천국제공항 보니까 오늘 19만 명 나가던데. 또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예배를 드릴 사람은 드려야 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예비라는 것이 뭐예요? 준비.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세 가지로 보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몇 가지로요? 세 가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키가 크다, 또 얼굴이 잘생겼다, 이쁘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 뚱뚱하다, 훌쭉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우리 사람의 눈과 달라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세상이다 그랬어요. 세상. 광야는 뭐예요? 이거는 연단이에요. 연단. 그 다음에 가나안은 뭐냐? 이것이 예수안이라 그랬어요. 예수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세상, 광야, 연단, 가나안, 예수 안에. 아멘. 그러면 셋 중에서 어디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야따. 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돼.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애굽의 사람이냐, 광야의 사람이냐, 가나안의 사람이냐, 이렇게 세 종류로 봐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어디 사람 같아요? 바로 가나안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금년에는 가나안까지 들어갑시다. 할렐루야요. 맨날 애굽에서 멈추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이니까 이 애굽에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바로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이 에집트에는요, 에집트에는 그 왕을 다 바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1세, 또 바로 2세, 바로 3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 그때 당시는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당연히 바로 왕이지만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다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놓은 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어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신은 당연히 에집트의 왕이지만 이 사람은 뭘 그리다 갔냐면 바로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그래서 애굽에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예요? 바로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다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구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놓고 그때에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그럼 우리가 사실은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죽음 그러면 뭐예요? 깰꼬닥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을 죽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일반적 죽음을 말하는 거고 보편적 죽음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자,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첫째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이라고 하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 그렇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는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짐승들도 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원래 육체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동물들을 먹게 됐지요. 그래서 동물들도 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뭐예요? 혼이요. 혼이라 그래. 짐승들도 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여러분요, 앵무새가 여러분 그 수학하는 거 봤어요? 이야, 대단하대. 나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가지고 뉴스하고 딱 세 가지만 봐. 나는 뉴스,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 그 그 다음에 UFC. 남자들은 원래 그 스포츠를 좋아해. 예. 막 두드려 패는 게 좋잖아, 막.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앵무새도 똑똑한 놈들은요 세상에 수학을 한다니까. 더하기 빼기를 해요. 더하기 빼기를 세상에. 근데 그 강아지들, 그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이 강아지들 똑똑한 애들은 걔들도 알잖아요. 근데 이 앵무새는 아예 말까지 해. 앵무새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말도 해요. 2, 3 막 이래 얘가. 세상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동물도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 개들요, 아이고 참, 지 밥그릇 뺐으면요 주인도 몰라 그래. 이게 다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이게 혼이란 말이야. 혼.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뭐냐? 이거를 영이라 그래. 영.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장 깊이 있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은 뭐냐? 하나님, 신을 모실 수 있는 좌소예요. 좌소. 그러니까 좌소가 뭐냐면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그래서 동물들은 육과 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없어요. 영이.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진화를 해도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네이더란 말이에요. 주파수란 말이에요. 주파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파수. 근데 동물에게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들도요, 수달들도 잠수질을 해가지고 그 소라 같은 거, 이렇게 조개 같은 걸 잡으면요 배에다가 돌멩이 놓고 탁탁 깨서 먹잖아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안 봤어요? 수달들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유인원 가운데도 똑똑한 유인원들은요 꼬챙이를 사용할 줄 알아. 꼬챙이를 산다고.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진화를 해도 문화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종교가 없어요. 종교.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좌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아멘. 이걸 우리는 자꾸 영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사실은 그 시대는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에집트의 왕이었어요. 왕. 그러나 이 사람은 뭐냐? 성경에 왜 하나님에게 등장하느냐면 바로 세상 임금, 원수마귀 사단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뭐 했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해놓고 그때의 너희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주관이 어떻게 되냐면 3층천으로 돼 있어요. 3층천. 몇 층천? 3층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우주관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도 옛날에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형제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도 이 우주관이 뭐였어요? 지동설이 아니고 뭐예요? 천동설이었어요. 천동설. 천동설이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옛날에 헬라 그 고대 헬라 철학에도 보면 그 우주관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우주가 지구가 동그라만 건 알았어. 동그라만 건 아는데 이렇게 동그라만 걸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물이 있으니까 요거를 배를 타고 쭉 가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이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초과학 시대를 살고 과학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지금 알아서 그러지. 우리도요 지금 밀림에서 살면 반스만 입고 살 판이요. 시방. 반스도 아니고 지금 좀 입세기 하나만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힘인데.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3층천인데 우주관이 3층천이야. 그래서 제일 밑에는 뭐가 산다? 인간이 살아. 인간이 산단 말이야, 인간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살아요? 이거는 마귀가 있어, 마귀. 이게 공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중.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3층천이란 말이에요, 3층천. 우주관이 10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피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청년 때에 사람이 죽어서 가야 될 저 세상을 살아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네카 소디라든지 뭐 이런 그 영계의 거성들이 있는데, 그 세네카 소디라고 하는 그분이 그가 살아서 입신을 했어요. 입신. 아,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는 이제 이게 사건인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사람이 입신에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그래서 몸은 누워 있는데 영혼이 떠서 영혼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천당길을 갔다 온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야. 이게 기독교의 신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사람은 누워있어. 왜? 영과 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영과 혼이 빠져나가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요? 숨은 깔딱깔딱 쉬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나가가지고 천당길을 갔다 온단 말이야. 이렇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 과거의 초대교회는 이게 보편적 사건.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어떤 자매가요, 그냥 입신 들어가가지고 하늘하고 여기하고, 꼭 저 워싱턴 특파원에 나가 있던 기자가 그 미국의 방송을 생생하게 우리나라한테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생방송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네카 소디라고, 이분이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바울이요,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를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다고?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나 자기가 갔다 와놓고 그래. 바울이 자기가 갔다 와놓고 주 안에서 아는 어떤 젊은 사람이 갔다 왔다 그래. 왜? 그때는 바울이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이단이라 그럴까 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세네카 소디가 바울을 만나가, 천당에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대. 아니, 사도 바울께서 주 안에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그 3층천에 갔다 왔는데 바울 선생 맞죠? 그랬더니 맞다, 나다 그러더래. 그러면 그 언제 갔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한 번 그 유대인들로부터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성 밖에 한 번 갖다 버린 적이 있잖아요. 성 밖에 갖다 버린 적이 있어. 왜? 이 사울이가 원래, 바울 선생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인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를 안 믿고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밖에를 나가봤더니 이 예수쟁이들이요 개 지랄을 떠는 거야. 막 해가지고 막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떠드니까, 사울이 딱 보니까요, 허허, 요 이단들이 등장했네. 이단들, 세상을 혼잡하게 하는 저 이단들이, 저것들은 살려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사울이요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사울의 손에 죽었어요. 그래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예수 믿는 자를 이 판에 싹쓸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누가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됐냐면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신봉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잖아요. 율법, 유대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신봉했던 유대교인들이 아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새끼가 우리 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아이 오늘 보니까 얘가 돈 거야. 이게 정신이 이게 갑자기 우리 편에서 막 서서 난리를 치다 갑자기 예수님이 돼가지고 얘가 한술 더 떠는 거예요. 바울이가 한술 더 떠. 이제는 바울은요 그냥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지독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병폐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살려두면 안 되잖아. 요놈은 배신자잖아. 배신자 바울을 때려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돌로 때렸단 말이야. 돌로. 예,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사형을 시킬 때 예,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다 인민재판처럼 재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로 다 때려요. 돌로 다 쳤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가마이떼에다 싸서 성 밖에다가 버렸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봤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느냐? 바로 바로라고 하는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단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교 신자에다가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그런 어떤 이 유턴 턴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띄워봐요. 에베소서 2장 。이야 우리 성재가 오니까 그냥 성경도 다 찾아버리네. 자 1절 읽어봐요. 시작. 2절. 요거 잘 펴놔봐요. 근데 다른 나도 봐요. 그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를 살리기 전에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가 뭐 했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풍조가 뭐냐면 풍습. 다시 말해서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도 역사해요. 역사 안 해요?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한다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는요 이게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야.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생명과 죽음이요. 아멘이요. 영생과 심판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세상에 살 때 그때 우리가 뭐냐? 바로 왕의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굽에서는 뭐냐? 바로의 노예에서 바로의 노예예요. 같은 맥락이요. 바로의 노예란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바로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우리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우리가 해방되지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잖아요. 바로 밑에서 노예하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해방. 이게요 성경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것이 바로 그 모세가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사건,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가 저 천성으로 인도하는 거, 이 원리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세도 모르는 거야. 그냥 몰랐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교과서가 된 거예요. 교과서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정말로 교회 잘 나온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영원히 우리는 바로의 노예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 자 보세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 아이 뭐 어느 노예나 뭐 노예 살지 뭐. 우리가 이거는 지금 육신의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거 육신의 노예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이 있어 없어요? 소유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없어요. 애굽에는 기업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에는 기업이 없다. 이 기업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이 기업이란 말이 다른 말로는 상속권이라는 말이에요. 상속권.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소유권, 상속권.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뭐냐? 이거는 우리에게는 뭐가 기업이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뭐예요?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그렇죠? 생사병로라 그랬잖아요. 생사병로. 그래서 생로병사. 아,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생로병사란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이것이 이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한 세상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6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고 60도 못 돼서 죽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95세에 죽고 베네토닉인지 뭐 하여튼 그 교황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어저께인가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교황이든 뭐 누구든 할 것 없이 엘리자베스고 뭐고 간에 다 죽어요. 다 죽으면 문제는 뭐냐?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이게 인간이, 이게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부활해. 그럼 언제 부활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이게 진리요. 이게 부활이. 사람이 생로병사요. 날생자, 늙을로자, 병들병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로병사. 이 죽을 사자란 말이에요. 병들어서 죽는데 죽은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진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로병사에서 이 땅의 삶으로 딱 끝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거는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시대의 사기꾼들입니다. 교황도 사기꾼이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 다 사기꾼이에요. 왜? 생로병사 요것으로 끝나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뭐 하려고 종교를 가지요? 뭐 종교를 가지면 뭐 달라지는데? 종교를 가지면 뭐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 좀 달라질 수는 있어. 종교를 가지면. 왜? 종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사람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심지어 모든 생명체는 귀한 거라고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지팡이를 짚는데, 멋으로 지팡이 짚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도사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건 왜 짚고 다니는 줄 아세요?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팡이를 탕 앞에 콩 찍어주면 개미라든지 미물들이 그 지팡이의 소리, 저 지팡이 소리에 놀라서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그래야 내 발에 안 밟혀서 죽는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스님들의 이 도사들의 지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종교는 다 나름대로 인간의 도리에, 공자도 그렇잖아요. 공자의 가르침도 보세요. 공자의 가르침도 나쁜 거 가르친 거 있습니까? 다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고, 이거 다 가르치잖아요. 다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종교가 만약에 생로병사 역으로 마친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목사 뭐 할라 해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게 목사예요, 직업 중에서. 이거는요, 여러분요,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하다가 나이가 들면 국가에서 뭐 책임이라도 좀 지잖아요. 이놈은 목회자는요, 이게 중간지대예요. 근로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무 혜택도 못 받아. 아무 혜택도 못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에 다 정부 지원금 받았잖아요. 교회는 한 푼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도 아니고, 이건 개뿔이요, 이거. 그러니까 나는요, 생로병사만 있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뭘로 예수 믿습니까? 오늘 같은 날요, 가족들 데리고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면, 베트남 좋습니다. 요즘에요, 여기서 5리터 잠바 입고 베트남 공항에 딱 내리면 더워서 죽어버려. 옷 홀딱 다 벗어야 돼. 난닝구 입어야 돼. 난닝구 입고 댕겨도 돼. 왜? 35도 36도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겨울에 한국에 추워서 못 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베트남에 가가지고 호텔도 더럽게 싸, 먹는 것도 싸요. 여행하기 좋아. 그렇게 요 한 3개월 살다가 다시 넘어온다 그러잖아. 아니 그렇게 살지 뭐 하려고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넌 주일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고 설교할 거는 왜 이렇게 많고 말이야. 아이고 참말로. 그런데 인간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뭐가 있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부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라 그래.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부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야.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까이놈 거 뭐 우리 교회 이거 뭐 장소 채우려고 막 여러분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뭐 우리 한선희 집사도 지금 오늘 근무라서 나가고, 또 박정욱 권사님도 이게 나오고 못 나오고, 그래도 아들 며느리도 못 나왔죠. 오늘 근무죠. 또 우리 애들도 말이에요, 못 나오고. 이게 이 세상 사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아. 새해 첫날인데도 직장 근무해야 되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깨달으시면 하면 영원한 부활.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내가 금요일 날도 가서 철학기도 사랑제일교에서 있는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제일교에 꽉 차고 2층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요, 옛날에는 내가 정강훈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요거밖에 몰랐어요. 요까지는 알지, 기본적인 거니까.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 이 정도까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부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이 천태만상인 걸 내가 이 청교도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서 알게 된 거야.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부활도요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별 부활, 부끄러운 부활. 참,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은 아니요, 예수를 일단 믿으면. 그런데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겨우 누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예수 믿다가 부활한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그러면 무슨 해 부활이고 무슨 개떡 같은 무슨 그런 부활이 다 있느냐? 그건 아니고, 사람이 부활 때의 영광의 모습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야,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승부점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땅 많이 사고 빌딩 사고 부자 되고 이럴 것 같으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거 많이 사서 뭐하게? 나는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한 시대에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미국에도 저런 교회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리고렌 목사 교회도 가봤거든, 세들벨. 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수정교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부도나가지고. 크리스탈 처치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랑 정광 목사님 2006년도에 미국 갔을 때 크리스탈 처치를 갔다 왔거든. 갔다 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였어요. 그 이후에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소용없는 거야, 소용없어. 교회 크게 지어도. 뭔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으려 그래. 여의도 순복의 조영기 목사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산 이렇게 해서요, 이 사업이요, 이 선교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 가봐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가끔가다가 우리 정강 목사님 집회할 때 거기 가면 그 오살리 옆에 그 메모리얼 파크인가 그 무덤들 다 해놓은 데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최사실 목사님이나 김성애 사모님이나 일반 장로님들이나 무덤 똑같아요. 눈이 오면요, 무겁다고 말을 하나, 오살리 금식기도는 사람이 안 모인다고 애통할 줄 아나, 아무 의미 없어요. 육신은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만 이제 천국 낙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데 첫 번째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이에요. 그때는 영생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이걸 교회가 안 가르쳐. 이거를 소강석이 말이야, 뭐 유행가나 했었고 말이야. 나도 유행가 잘하는데, 응? 이거란 말이야. 우리가 부활하는데, 영생의 부활하는데, 문제는 뭐냐? 부활하는 모습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달라,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일단 여기는 너무 깊이 왔으니까 요거는 접어두고, 일단 애굽에서는 뭐예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바로 밑에 노예 생활하고 기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켜요.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는데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지. 여러분, 한 영혼이 세상에 살다가 공중권세자 문자를 따라서 노예로 살다가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사탄이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게 힘든지 아세요? 아이고, 저도 옛날에요, 절 전도하는데요, 옛날에 내가 천호동에 있을 때 아주 그때는 이제 강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아줌마가 자꾸 와서요, 전도를 해. 왔더니 전도사님이었어,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매일같이 신방하면서 지나가다가 우리 젊은 애들이 거기서 이제 공장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공장도 그냥 막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그래가지고 이 공장에 아줌마가 들어와가고 젊은 아줌마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면요, 거기 있는 젊은 애들이 희롱을 해버려요. 희롱을 해요. 그냥 이쪽 웃고 막 희롱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거의 막 울려서 보내버려요. 그냥 모욕감을 줘서 보냈단, 모욕감을 줘서. 그러니까 이게요, 한 영혼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전도사가 와서, 전도사님이 와서 전도를 할 때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지금 이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이가 안 놔줘요.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 이걸 영적인 거라 그래. 보이지 않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야. 어?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다 사기꾼이고 막 오만 말을 해. 내가 요 예수 믿고 사기 당한 적이 없어. 예수 믿은 사람한테 사기 당한 적도 없어. 그러면 요 사건은 뭐냐? 이건 객관적인 걸 가지고 얘기해.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뉴스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목사가 어떻고, 그때는 우리 청년 때, 그때는요 뭔 사건이 일어났냐면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미국에를 가려고, 미국에를 그 유학을 갔던가 하여튼 미국에를 가는데 어떤 성도가 미국에 가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달러를 많이 못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지금도 제한이 돼 있지요. 외국에 나갈 때 달러가 제한이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이 못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운데로 이렇게 팠어요. 파가지고 100달러짜리 지폐를 요만큼 해서 성경 두께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박조진 목사님 모르는 거야. 어떤 성도가 목사님 미국 가면 이 성경을 꼭 보세요. 그리고 이게 자크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 파서 달러를 갖다 딱 넣고, 그리고 자크를 담고, 그 다음에 좋은 가방에다 성경을 넣어서 선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님은 성도가 성경을 선물했으니까 미국 가서 봐야 되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가다가 이 세관에 걸린 거예요. 공항 세관에.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 세관에 걸려가지고 달러 밀반출했다 목사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대한민국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영락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영락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한경직 목사님 교회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박조준 목사예요. 이것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다 그때 비판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때 해피는 우리한테 전도로 왔는데, 아니 내 돈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 박조준 목사가 내 돈 뺏어간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입술에서 전도사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에? 목사 새끼들이 말이 돼가지고 말이요 달러를 밀반출하고 우리는 못 먹고 못 사는데 그런 거 했다고. 그때는 88 올림픽 전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냥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했을까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했을까요? 악한 영이요. 이렇게 사단이가요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 지금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내주시오. 바로가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준다니까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때려 붓는 거야. 첫 번째 재앙 바로, 야 웃기지 마라. 우리나라의 마술사들 그런 건 할 수 있거든. 강팍해 가지고 안 내죠. 두 번째 재앙 바로가 코숨쳐. 세 번째 재앙, 어때요? 저것들 봐라, 까부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할 때까지 바로가 안 풀어주는 거야. 사단이가 안 풀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를 때리는 거예요.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어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장자를 치는 그날 밤에 뭐 했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애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인데 이게 원래 유월절이라는 게 절기가 없었어요.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셀에 붙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양을 잡아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너희가 살고 있는 문설주,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 그죠? 문이 있어요. 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설주란 말이에요. 여기가 문설주예요. 여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 12월 며칠 날이 동지죠? 12월 20일 날인가 동지인가? 몰라? 이소 선생 몰라요? 12월 20일 날이 동지죠. 팥죽 먹는 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참 희한한 유대인의 문화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쟁기도 나오고 맷돌도 나오고 다 나와요. 희한하게 나오는데, 이게 동짓날 12월 20일 날이 되면 팥죽을 끓여가지고, 시골에서는 옛날에요, 팥죽을 끓이면 제일 먼저 뭐 했느냐, 그 팥죽을 가져다가 밖에 그 대문 그 밖에다가 벽에다가 팥죽을 찌그렸어요. 벽에다가. 왜 그래요? 악귀가 물러가라고. 악귀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유교의 제사를 지낸 사람들도 절대 팥떡은 안 합니다. 고춧가루를 안 넣어요. 빨간 걸 안 넣어. 허였습니다. 제사 음식은 허예. 왜? 귀신이 빨간 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상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요, 점치는 사람들이요, 무당들이 절대 떡을요, 팥떡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제사를 모르는 사람이 고춧가루 집어넣어서 김치 담아갖고 제사상에 올리는 거지, 원래는 그거 안 하는 거야. 네. 원래 저도 어렸을 때 한문을 배우면서 이 그 제사 지내는 원리를 다 썼어요. 지방 쓰는 것도 다 배우고 홍동백서까지 다 알고, 그래서 다 하는데, 원래 전통적인 제사는, 조상 제사는 원래 고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날이 유월절이 되는 거야.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서 다 죽이는데, 이 문설주의 피가 발라 있는 데는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 통과되지 않고, 심판이 통과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다는 뜻.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징. 그래서 결국은 이 유월절이 뭐냐? 피란 말이에요.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바로의 통치, 바로의 노예, 기업이 없이 애굽에서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이 되느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를 때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피가 없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이때 바로가 항복을 해요. 됐으니까 이제 우리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오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천하 어떤 인간도,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오늘 아침에도 찬송 부를 때 보혈의 찬송을 먼저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피를 의미하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런 모든 찬송이 다 보혈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부터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피. 그래서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원리는 뭐냐? 피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쳤을 때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놔줬다는 거예요. 피란 말이에요. 피, 예수의 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 예.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예수의 보혈을 붙잡아야, 보혈.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원리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올 때 제일 먼저 가로막힌 게 뭐냐?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홍해.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홍해가 뭔가? 홍해 사건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은 또 마치자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맞이한 게 뭐냐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 그런데 이 홍해바다 사건을 가리켜서 뭐냐? 홍해. 자, 3절 한번 찾아봐요. 2절. 자, 봐봐.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 홍해가 딱 가로막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홍해.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피잖아. 피.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인데 이것은 뭐야?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이게 뭐라고?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 마귀가 우리를 안 놔줘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거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되시는데, 이 홍해를 모세가 이제 건넙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제 홍해를 하는데, 그 10개의 영화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네. 나와서 이제 쭉 타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두려 말아라. 이게 찬양을 하면서 열심히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홍해가요 출렁출렁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 이런 참 모세 저 새끼가 말이야 우리 애굽에서 살게 가만히 놔두지 왜 또 데리고 와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언제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이걸 건너냐고 투덜투덜 대는데 세상에 그러는 가운데 바로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고 보니까 보통 손해가 난 게 아니에요. 후회가 막 심한 거예요. 저 새끼들을 말이요 60만이나 되는 저 이스라엘 놈들을 노예로 잡아놔야 람세스 그 다음에 피라미드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노역으로 다 만들었어. 노역으로 강제 노역으로 응? 저 중국에 가면 그 만리장성 쌓는 것처럼 강제 노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품삯도 안 주고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부려먹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놔주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라. 못 데리고 오면 자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 앞에는 홍해바다지 뒤에는 이제 바로의 정의부대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함을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가진 지팡이를 갖다 대라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 앞에다 딱 모세가 딱 갖다 대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10개라는 이 영화에 보면 여러분 나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딱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네 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네 이건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홍해를 걷는 걸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 우리 전하임 성도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례가 이거는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죄를 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이게 표예요. 세례가. 그게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홍해는 뭐냐?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야, 세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항상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구원이 뭐예요? 각계전투예요. 뭐라고요? 각계전투. 이건 군대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각자라는 거예요. 각자.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도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민족적 구원이에요. 민족적 구원. 항상 민족적 구원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위해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민족적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 구원이야. 아무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도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개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도 우리는 각자 받잖아. 각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받아보는 거예요. 민족적 구원이에요.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는 똑같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다른 길도 있어요. 어디로 가려면? 가나안에 가려면. 그런데도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나면 꼭 세례를 받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 가지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의 사람, 광야의 사람, 가나안의 사람. 이 영적인 주소가 애굽이다. 이거는 구원이 없어요. 광야다. 구원은 받았지만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주소가 가나안이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다 가나안 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받아 누려보자고.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영적 주소가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바뀌어지는 원리는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여기서 살았어. 예. 그러다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에 사는 거예요. 광야.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아멘. 할렐루야. 자,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우리는 절대 이쪽의 삶을 살면 안 돼. 아멘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냐?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여기서 살았다는 거니까. 그러다 우리가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오래 머물리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다 가나안에 가서 예수를 누리는, 금년에는 예수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금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광야는 짧게 해주시고 가나안은 길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다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